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로노입니다. 보로노이 지난 금요일에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자, 두 분의 의견은 오늘도 더 갈지는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자, 상장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들을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어쨌든 그런데 실적의 변화, 실적의 확인이 밑바탕이 돼야 주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멈출 것이다라는 의견 상반되게 주셨습니다. 과연 보로노이 오늘 상승할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의 시작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보로노이가 지난 금요일에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정태근 팀장님. 언제나 그렇듯이 뭐 제가 네. 해야죠. 일단은 이 회사 지금 이제 기업 내용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상승은 기업 내용적인 측면보다 조금 좌충우돌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네. 지난 3월 달에 그 수요 예측 부진으로 내려가지고 상장을 일단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후에 절치부심, 일단은 절치부심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공모가를 낮추는, 그러니까 그 IPO에 진입하는 회사들이 공모가 낮추는 게 그게 원하지는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가치를 끌어올려가지고 최대한 자금을 많이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모가를 최대한 많이 높이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업 가치를 지금 정말 소위 말하는 영끌 끌어모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만드는데 네. 그랬다 한번 실패했어요. 실패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공모가도 하향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공모가도 아시겠지만은 4만 원에 상장이 됐거든요. 4만 원에 상장이 되고 공모 주식 수도 130만 주로 축소하게 되면서 우리도 유통 주식사 작다 이런 것들 좀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들도 회사에 조금은 협조를 했더라고요. 보호 예수 체결 이런까지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회사에 협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게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 시총을 5천억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상장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상장 주식수와 그리고 공모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5천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 당시 5천억을 맞췄어야 되는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5천억을 맞추는 주가로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최근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기업 내용이라든지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상승한 게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 1개월의 유통 물량은 1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참 접근하기, 그러니까 시세 조정하기 상당히 좋은 유통 주식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장하고 난 이후 주당 평가액 대비 할인율도 한 44%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업 가치라든지 실적인 이런 부분들 제외를 하고 단순히 어떤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주가 그리고 유통 주식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5천억이 넘고 난 이후에 아마 추가 상승을 좀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이번 주 초까지는 아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보로노이에 대해서 정태근 팀장은 충분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면에 김민수 대표님은 보로노이 더 못 간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반적인 이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랑 좀 다른데요. 네, 올라가는데 일단 공모가가 생각보다 싸게 들어왔다라는 네. 이유와 함께 유니콘 트랙 간신히 턱걸이 하면서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구조적인 변화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과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데 뭐 구조적인 뭐 수급만 가지고 올라온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 회사의 가장 특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표적 치료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포내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한 550여 개 인산화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질병이 원인이 되는 인산화 효소에 대해서 거기 가서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딱 그 기능을 조절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말은 되게 멋있죠. 네, 이런 쪽에 연구를 하는데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수세포 폐암이라든가 유방암, 자가 면역 질환,
퇴행성 뇌질환 이런 쪽에서 파이프라인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그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눈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쪽에서 선택적인 치료 물질 개발로 글로벌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요. 또 이제 고영암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도 국내 상장사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만큼 기술 이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자금들이 확보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여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작년 매출이 148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8억. 네. 최근에 그러니까 그냥 바이오 업체죠. 바이오 업체인데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변화가 나올 걸 기대를 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지금 시총이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대를 하는 수준보다는 저희가 보통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는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보로노에 일단은 뭐 표적 치료제와 관련해서 뭐 재료 자체로는 좀 긍정적으로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지금 뭐 실적도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은 좀 불확실성하다.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으로 더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보로노이 과연 오늘 두 분의 의견처럼 엇갈리는 상황인데 과연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오늘 시장에서 두 분의 이야기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